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심종석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저희 어떤 종목 함께 살펴볼까요? 네, 오늘의 알파 공략주는 SDX입니다. SDX는 철강 및 비철금속 원자재 수출입, 에너지 사업, 기계 산업의 기자재, 해운 물류 등 기존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소재, 수소 발전을 비롯한 친환경 에너지 사업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그 역할을 확대하며 에너지 물류 혁신 기업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. 지난해 흑자 전환 성공 이후에 올해는 상반기 매출액은 4,42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%, 영업이익은 129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3%가 증가되었습니다. 또한 당기 순이익은 114억 원으로 264% 증가로 안정적인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최근 계열사인 PK밸브&엔지니어링이 국내 최초로 액화 수소형 밸브를 개발했고 니켈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지금 국내 비축 니켈량이 70% 정도인데 세계 3대 광산 중 하나인 암바트비 광산의 지분 보유에 대한 사실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최근 거래량을 늘리면서 224일선을 돌파한 후에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중 20%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. 오늘도 어제와 비슷하게 주가가 흘러갈 수 있지만 하루에 등락폭이 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4,780원 정도 가고 있는데요. 10시 30분 이후에 주가가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으면 매수가를 한 4,500원 정도로 보시고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. 그리고 손절가는 224일선인 4,000원으로 짧게 잡고 가시고 목표가는 5,1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STX에 대해서 살펴봤고요.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 전략까지 세어봤습니다. 전문가님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